네. 예전만큼 그렇게 명절 분위기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명절이죠. 추석 연휴 보내고 또 이렇게 본격적인 가을 장으로 접어들면서 중동발 이슈가 터졌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또 관세로 우리가 한 달 내내 관세 얘기만 하다가 좀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나 싶었는데 시장은 늘 잠잘 조용한 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상승미소 이명노님 모셔서 또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1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네, 미중 무역전쟁으로 트럼프 재선 전략 바뀔까?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 전략 비축미 방출과 대이란 압박. 환율, 1180원 찍고 다시 올라올까? 그 전망. 네. 요즘 건강 어떠세요? 예전에 뭐 얼마 전에 좀 폐렴 다르시고 왔는데 오늘 얼굴은 좋아 보이시는데. 예, 다 나았습니다. 다 나으셨어요? 네, 예. 그 와중에 언제 또 책은 쓰셔가지고 요즘 아주 반응 좋던데.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요. 네.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네. 돈의 감각.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집필하신 배경은? 그 우리가 신문을 경제에 네. 대해서 또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어 신문을 보면 네. 오늘은 똑같은 뉴스 제목인데도 부정적으로 어느 날은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투자자분들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읽는 기준 경제를 읽는 기준을 돈의 양 통화량으로 두고 그 통화량의 근거를 통해서 결국 경제를 분석할 수 있다. 경제를 읽는 눈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요새 참 벌써 이렇게 반응 좋은 걸 갖다가 저도 주변에서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자, 아니 근데 유튜브도 하셔, 지금 뭐 책도 쓰셔, 또 평소 하시는 또 영업도 하셔. 그런데 저도 유튜브를 틀면은 예. 상승미소님 새로 동영상 올라올 때마다 업로드가 돼요. 예. 다 보지는 못합니다. 네. 다 보지는 못하는데 한 열흘 됐나? 주식시장이 무너질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이 한번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 내가 아닌데 이럴 사람이 아닌데 싶었어요. 네. 못 봤어. 근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올라온 게 시장에 나타난 불마켓 신호들. 예. 그래 이게 상승미소지 싶었는 거예요. 제가. 이명노가 뭐 하락석선은 아니잖아요. 네. 상승미소잖아요. 예. 아니 근데 두 가지 주식시장이 무너질 10가지 이유라는 제목하고 바로 불마켓 신호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데 무슨 내용이셨어요? 예, 사실 저는 화요일에 네. 이미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예, 지난주 화요일에 주식시장 비중 10% 높이자 이런 방송을 하고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건 목요일 방송입니다. 목요일에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할 10가지 이유들 이렇게 지난주 목요일 예,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방송을 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상승미소 당신은 너무 올라갈 이유만 찾는 것 같다. 시장에는 내려갈 이유, 원인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점검해달라고 하셔서 네. 그걸 받아들여서 10가지를 찾았습니다. 찾으셨어? 근데 이제 맨 네. 마지막에 11가지가 뭐냐면 그 이야기는 10가지,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들이 10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10가지를 일으킨 것들은 결국 하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더라. 그러면 이것만 해결되면 네. 10가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그 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이 방송 끝까지 꼭 보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소장님이 낚이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낚였구나 제목에. 예. 예. 전문 유튜브 다 되셨는데 일단 뭐 제목으로 일단 낚아놓고 들어가 보니까 하락할 이유 10가지가 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게 다 타당하지 않다 이 말씀이셨구만. 아, 네. 타당한데 그 바탕 원인은 결국 미국과 전부 하나였다. 예. 하나를 가지고 10가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결국은 다 반등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네. 라고 봤던 거죠. 예. 뭐 어쨌거나 참 뭐랄까요. 뭐 지난 8월에는 8월 1일 날 첫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네. 그 참 묘했습니다. 7월 말에 7월 31일 날 연준이 금리는 내려줬고 네. 아주 인색하게 내려줬고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싶었는데 그것도 좀 인색했고 그렇죠. 그러자 그 다음날 바로 8월 1일 날 덜컥 3천억 달러 관세 떼놓고 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8월 23일 날 중국도 보복 관세 750억 8월은 우리가 관세 얘기만 하다 말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지수나 예.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거의 8월 초 수준까지 거의는 다 왔어요. 예. 이제 어제 중동발 뉴스 때문에 또 약간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거는 대충 어느 정도 좀 고비는 지난 걸로 보시는지. 사실 3천억 달러 관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3천억 달러에 포함된 대부분 제품들이 미국의 소비재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관세를 올리면 이미 관세 인상분을 중국이 부담한 게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체가 부담한 걸로 이미 미국도 분석을 통해서 알려졌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연간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있습니다. 네. JP모건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년에 가구당 1,000달러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세로 인해서 예.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게 그렇죠. 미국 소비자 가구당 1년에 1,000달러 그럼 120만 원 별로 안 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의 가구 수를 생각하셔야죠. 네. 미국의 인구가 이미 3억을 넘고 가구 수도 한국의 무려 5배 이상이 넘는데 네. 그 가구가 1인당 1년에 1,000달러라면 그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되면 GDP에서 -1%다. 이렇게 이미 예고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에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가구의 소득, 부담이 늘어가면 결국은 예.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면에서 중국이 지난번에 관세 750달러 보복을 했을 때도 결국은 트럼프의 주요 핵심 타겟만 보복을 했거든요. 예. 가령 뭐 자동차, 네. 농산물, 예. 석유. 중국 자신들이 필요한 의약품 뭐 이런 거 다 빼버렸습니다. 반도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를 정밀 타격해버리고 약한 고리를 건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내심 이게 강하게 갔지만 중국이 좀 물러서는 기조만 보여주면 협상할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미소님은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게 잘만 하면은 타결이 될 사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는 생태계란 표현을 많이 생태계. 쓰는데요. 네.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도 있지만 미국의 역할과 중국의 역할이 자기들이 이렇게 갑자기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경제 그렇죠. 생태계에 의해서 오랫동안 주고받은 게 인해서 균형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근데 균형이 일방적으로 깨져버렸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서플라이, 그러니까 세계, 전 세계 공급 체인을 중국에 차단을 해버리면 우리가 보면 생태계가 교란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는 매년 투표, 4년마다 대선을 해야 되지만 네. 중국의 경우는 사실 독재국가거든요, 사실. 네. 그런 면에서 미국이 그 협상에서는 미국이 훨씬 힘이 센 나라지만 민주주의이다 보니까 중국의 그런 협상에서는 불리한 감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사실 물가가 오르든 말든 언론을 통제해버려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실시간적으로 자본이 손해를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언론은 움직이고 네. 또 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1년도 안 남긴 시점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은 제한적이고 한번 20위 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위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는 다 해줬습니다. 예. 그냥 이제 딱 하나 이제 미진했다면은 뭐 각 국가별로 발행돼 있는 국채 33% 이상은 못 사게 돼 있는 그걸 갖다가 조금 넓히면은 한 50% 정도 넓히면은 뭐 이태리든 독일이든 22가 양적 완화 자산 매입하는데 네. 좀 편안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까지 건드리기에는 워낙에 양적 완화 자체의 반대 세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자, 22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22는 시장이 원하는 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할 것도 사실 없고요. 네. 할 게 있다면 양적 완화 금액을 늘리는 정도밖에 없겠죠. 아, 네. 근데 이제 유럽이 근본적으로 저성장 이유를 먼저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저성장 이유.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주요 국채의 3분의 1이 마이너스 금리 형태입니다. 참, 예. 그런데 뭐. 대부분이 일본을 제외한 다 유럽 국가입니다. 그래요. 심지어 네. 우리가 몇 년 전에 돼지 국가라고 한 스페인 금리, 채권 금리조차도 지금 보시면 것처럼 마이너스입니다. 피그스까지? 예. 자, 그러면 유럽의 이렇게 저성장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를 찾아보면 네. 첫 번째는 인구 감소입니다.
노령화. 네, 그러니까 네. 일본에 이어 전 세계 2위 고령화 국가 이탈리아입니다. 유럽이 저출산으로 유명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웬만한 기업들이 중국에 다 뭐 넘어가 있고, 그다음에 교역량 자체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데, 문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 교역량이 줄다 보니까 네. 노령화와 함께 겹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22선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했지만 인구 감소, 인구 증가는 수십 년 계획이 필요하고 당장에 필요한 것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완화될 수 있느냐가 결국은 그 유럽의 성장을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시각을 갖다가 조금 말씀드리고 예. 한번 미소님 견해도 좀 듣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연휴 동안에 말이에요. 예. 뭐 거래일 기준으로는 이틀 쉬은 거지만 연휴 동안에 뉴스가 많았습니다. 예. 자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22가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 플러스 자산 매입 즉 양적 완화까지 패키지로 약속을 지켰어요. 예. 그 다음에 주말에 대충 흘러나오는 얘기가 미중 간에 뭐 제한적인 합의라도 해볼 것 같다. 예. 일괄 타결은 아니더라도. 네. 그 정도 뉴스 같으면은 사실 날라가줘야 되거든. 네. 날라가줘야 되는데 좀 반응은 생각보다 좀 미진했어요. 예. 이게 그러면 오롯이 사우디 그 드론 공격 받고 그냥 뭐 그것 때문일까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미 2주 동안 8월 말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고점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근데 한국은 이제 연휴 동안에 쉬는 것 때문에 그걸 별로 이제 못 느꼈던 네, 측면이 네.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가장 큰 돈은 결국은 달러화입니다. 맞아요. 예. 네. ECB가 아무리 양적 완화를 많이 한다 그래도 미국 달러화에는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Fed 연준이 움직여야 되는데 연준의 지금 FOMC가 내일모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목요일 새벽에 확인되죠. 예. 네. 그러니까 연준이 움직이기 전에 지금 움직일 만한 나라는 거의 다 움직였습니다. 그 20위. 그다음에 예. 중국도 지준율 인하하고 지금 현재 중국은 금리 기준이 2단계로 되어 있는 거 한 단계를 좀 줄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가장 큰 세력이라고 하는 연준의 결정이 나와 있는데 그 스탠스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뭐라고 그래 정중동이라고 할까요? 정중동. 예.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왔고 올라온 상황에서 연준의 스탠스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거는요. 예. 우리가 이제 저 사우디 그 건을 한번 예. 살펴봐야 되겠는데. 예. 야, 아니 저는 뭐 어떻게 그 드론 한 10대 날라와가지고 뭐 했더니만 그냥. 사우디 전체 생산량의 절반이 차질을 빚는다는 그런 어떤 기사를 읽으면서도 야 이렇게 황당하게 허무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우선 이게 소설을 쓰자면 몇 권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음모론 네.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야 지금 뭐 유가 빠질 일밖에 없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도 정상회담 운운하고 네. 그 아주 초강경파로 보이던 볼턴이 잘리고 네. 이런 판국에 이제 유가는 더 빠지나 싶었는데 유가 오를 일이 없나 싶던 차에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닌가 다들 미국도 셰일오일 기업들 유가 너무 예. 빠져서 힘들던 차에 그거 하고 뭐 하는데 미국 쪽에서 바로 이란을 갖다가 배우로 지목하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뭐 바로 무슨 뭐 전략 비축류 방출 하다가 군사 행동 하다가 꼭 뭐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야. 예. 그날 그날 하루하루 또 기분이 달라지기는 기분이 달라진다. 좀 너무 폄하나요?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한번 일요일 날 바로 분석을 올리셨던데 거기에 네. 조금 더해서 뭐 예. 변화까지 이번 요 사우디 사태 한번 사실. 지난번 22, 앞에서 언급하신 22 통화정책회의가 나온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페드는 네. 뭐하냐. 네. 결국 22가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결국은 유로화 가치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미국도 그에 맞서서 달러화 가치를 내려야 되는데 페드가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레퍼토리였고 예. 지금까지. 그런데 이란은 아니고 결국 사우디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양손에 떡을 딱 두 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기름값이 올라가는 순간 바로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승인했어요. 네. 그래서 가격을 낮췄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로
트윗을 통해서 야 우리는 장전돼 있어. 언제든지 이란 네가 배운지 알고 있어. 공격할지도 몰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럼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반된 거거든요. 네. 이게 왜 무엇일까 그러면 저는 수요일 목요일에 있을 Fed FOMC를 겨냥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올라버리면 소비자 물가지수, 페드가 가장 근거, 금리 인상 네. 인하의 근거를 잡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버리고 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 이 대외 불확실성이 대외가 흔들리면 페드도 금리가 함부로 뭐 동결하거나 이렇게 못하거든요. 네. 이것을 양손에 지금 떡을 들고 양손에 한꺼번에 견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행동은 결국은 Fed,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거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령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되어 보이는데요. 예. 0.25% 이 정도 인하는 그 이유거든요. 장기적으로 즉 미드사이클 어드저스먼트 부분을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은지 말을 좀 바꿔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미드사이클처럼 한 번만에 금리 인하로 끝나고 미국 경제는 좋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버리면 네.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우디 부분을 이란을 협박하면서 더 흔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참 묘합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으나 존 볼턴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뭐 본인은 내가 사임했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 내가 잘랐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볼턴이 날아가고 지금 국가안보 보좌관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국 국장도 지금 공석이고 예. 국방장관 약간 아직까지 뭐 뭐랄까 그 자리가 아직까지 어색한 양반 아직 적응이 안 되고 거기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뭐 우리 오산에서 공군기지에서 봤지만 대통령이 미녀와 여수 이리 와봐 하면 막 좋아서 쫄래쫄래 나오던 폼페이오 옛날에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미국의 국무장관에 비해서는 그냥 이렇게 회장님이 이뻐해 주시면 좋아하는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참 그 와중에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란 내에서도 예. 그 강경파들 많은데 뭐 이렇게 미국하고 좋아지는 걸 좋아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본다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세상이 그렇거든요. 어수선해지고 전쟁 나고 사람 죽고 없는 사람들 힘들어지는 것 같다가 그래야 자기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는 둬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바짝 오르고 더 이상 뭐 팔로스루가 없는 걸로 봐서는 여기다가 대놓고 유가 100불 간다고 하는 것도 좀 오바 같아요. 예. 그죠? 예. 예. 그러면 국내 시장 한번 살펴봅시다. 네. 오늘 제목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극적으로 달았는데 그러면 이 중동발 리스크, 이 사우디 사태 때문에 환율은 그러면 다시 1180원 근처에서 다시 상승으로 가고 주가는 하락할 것인가 뭐 이런 상황인데 자 환율도 그동안에 꾸준히 다루셨어요. 예. 1200원 위에서 놀 때 이거 많이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셨고 예. 지금까지는 현실화되었습니다. 자, 네. 이 대목에서 한번 향후 환율 한번 예 먼저 그러면 지난 약 6개월의 환율 흐름을 차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위쪽은 위안화 환율이고요. CNH네. 예 위안화 여기 위안화입니다. 오케이. 네. 밑에는 달러 원 환율입니다. 네. 지금 작년 4월부터 어제까지의 환율 차트인데요. 거의 동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중국과의 대우전도 때문에 결국은 중국 위안화의 방향과 지금 쌍둥이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을 본다면 무역 협상이 지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달러원 환율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에너지는 100% 수입이죠. 그렇죠. 근데 석유 의존도는 전체 에너지에서 어제 조사해보니까 약 44%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전체 석유 수입의 약 20%가 사우디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우디 다음에 이란에서 석유를 많이 수입했는데 맞았어요. 네, 그랬죠. 8월 달에 석유 수입량을 어제 로이터통신에서 한국의 석유 수입량을 보도한 걸 보니까 이란에서 수입한 건 0이 됐고요. 그걸 전부 다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월 달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에서 수입한 양이 약 120만 톤 정도였는데 그게 사우디의 약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지금 이번 드론 공격으로 50%가 생산 차질이 빚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사우디에서 수입을 못하는 부분이 약
120만 톤 정도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충분히 미국에서 톤이에요, 배럴이에요? 톤으로 어제 기사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톤으로 볼 경우 미국에서 충분히 수입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 단순히 중동 사태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국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 그다음에 예, 예. 석유가격은 이 정도로는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데 다만 70달러 배럴당 70달러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경제 분명히 부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미국과 그 중국과의 문제도 있고 한국과 일본과의 문제도 있거든요. 네. 이런 대외 그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석유가격이 70달러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거의 뭐 1200원은 넘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예. 연중 고점 봤다고 보시는 거예요? 금년에는 이제 아마 1223원 근처로 이제 꼭지 찍었다. 그렇죠. 한국의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려면 결국은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또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제일 묵직한 재료죠. 예. 네.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 큰 변수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음흠. 이게 뭐 지금보다 더 악화될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3천억 달러 이후로는 악화될 변수가 더 이상 없습니다. 전쟁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고점을 충분히 찍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케이. 예. 그렇다면 주식도 그다지 그러면 전망은 나쁘지 않으시겠네. 예. 그 지금 뉴욕 시장에 있는 네. 우리 ETF EWY와 EEM 차트를 잠깐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EEM은 이머징 마켓 ETF 밑에 있고요. 네. EWY는 한국민 코스피 ETF입니다. 뉴욕 시장에 있는. 지금 이머징 마켓 지수와 EW 한국물 지수가 거의 쌍둥이처럼 움직이다가 네. 7월 달에만 한국물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5% 정도. 우리만 많이 빠졌네요. 예. 저게 일본과의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7월 달에. 예. 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이미 이머징 마켓은 200일선, 50일선 위로 일단 상승 분위기를 탔죠. 아래쪽에. 예, 아래쪽에 이머징 마켓 ETF. 지금 저 이동평균선이 50일선이에요. 빨간색이 200일선이고 파란색이 50일선입니다. 네. 근데 한국은 아직 지금 200일선 밑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이 일본과의 대외 분쟁만 더 심화되지 않는다면 지금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분쟁 분위기, 이 협상 분위기가 그대로만 이어진다면 한국도 저 이머징 마켓의 지수처럼 조만간 좀 더 반등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EWY 지수를 코스피로 대입해 보니까 한일 간에 어떻게 사그라든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요새 결국은 일본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0월 소비세 인상이거든요. 네네. 소비세가 지금 기존 8%에서 2% 올리면 10%인데 그렇게 네. 되면 일본 경제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오늘 내일 통화정책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요일날 하죠. 예.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화이트리스트 거를 가지고 뭐 소비세 인상을 전격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를 더 대대적으로 더 많이 한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온 양국 정치권 내지는 뭐 네. 집권 세력들이 서운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덮어져 가면은 정치인들은 변신의 귀재들이고요. 변신의 귀재들인가? 항상 지지율에 민감하죠. 일본 정치인도 사실 소비세 인상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게 일본 국민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좀 연기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대방을 서로 눕히지도 못하면서 때리는 와중에 나도 아픈데 내가 저놈한테 한두 대 더 때렸다 갖고 좋아하는 그런 양상 같아요. 비유하자면 지금 이 한일 간의 이거는 예. 윈윈이 아니고 루즈루즈인데 누가 더 아프고 누가 한대라도 더 때렸나 싶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좋아하는 예. 사실 일본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네. 한국 정치인도 자주적인 관점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정치인인 이상 지지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네. 지지율의 방향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가 결국은 향후 축이 될 거라고 방향의 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토를 달았는데 지금 보여주신 이 차트 말고 또 예. 주식 전망과 관련해서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신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는 결국은 내일모레 있을 FOMC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약 3주 정도 미국 시장만 기준으로 보면 한국 네. 시장도 마찬가지 불마켓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불마켓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FOMC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금리를 내리든 말든 아니면 올리든
만약에 주식시장이 그걸 상승으로 화답을 해버리면 으흠. 그냥 이제 이 불마켓이라고 반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분수령이 FOMC인데 FOMC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금리를 내리든 아니면 양적완화 축소하는 걸 늘리든 말든 으흠. 시장이 하락한다면 아하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네. 그거 없이 시장이 좋아해서 주식시장이 고점을 넘어선다 그러면 상관없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조금은 이제 유보적인 자세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급락이나 급락으로 치달을 장은 아니지만 예. 이제 한번 FMC 이후에 시장 반응이 중요하다. 예. 저도 공감하고요. 조금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불마켓이라고 정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예. 그거 하는 게 우리 장으로 뭐 미국은 아직도 불마켓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코스피 지수나 대부분의 주가들 보면은 지금 올라오는 거 특히 8월 그리고 9월 들어서 올라오는 거는 정확하게는 데드캣 바운스예요. 예. 아직까지는 예. 기술적 반등이고 네. 이게 이제 FMC 이후에 뭐 대부분의 지수나 종목에서 전고점을 연다든지 아니면은 주요 기술적 저항 구간을 열면은 이제 그때는 소위 말하는 조정 끝나고 불마켓으로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오늘 약하신데 FMC 아니, 보고 FMC 보고 이렇게 판단하자고 말씀하실 줄이야. 저는 이미 방송에서는 상승세를 간다 포지션을 높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9월 첫 번째 주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에 그 들어온 돈을 보면 외국인이죠. 예. 중국의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투입한 돈이 역사상 주간 단위로 세 번째로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즉 중국에 많은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미국과 이 협상이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음흠. 그 협상이 잘 되면 당연히 코스피도 좋게 반응할 것이다. 과거처럼 미국이 오르는데 소외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조심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몇 군데에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것은 미중 간에 더 이상 이제 관세 갖고 뭘 하기에는 벌써 카드를 다 소진했어요. 예. 더 이상 나올 금액이 예. 없어요. 여기다 이제 뭐 기존의 관세율을 더 높인다.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 예. 거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미국에도 분명 부담되는 사안이고 예. 그 정도고 그다음에 사우디 관련한 거는 이걸 가지고 유가 100불은 좀 호들갑스럽다.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우리 핵심은 그거네요. FMC 이후에 시장 반응 보자. 예. 이게 연준이 아무리 인색하고 좀 그거 짜게 나와도 그래도 간다면 이건 가는 장이다. 예. 아니면 연준이 아주 후하게 나오는데도 뭐 윗꼬리가 달린다든지 이러면은 이 장은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다. 내지는 올라오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 미국 시장을 보면 가치주들이 그 얘기는 많이 그 모멘텀이나 이 성장주들의 오버에서 넘어섰거든요. 네. 근데 골드만삭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애플 주가를 25% 하향했습니다. 25%. 예, 예, 예. 그런데 어제장에서 애플이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아하, 성장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이 모멘텀 가치주들보다는 성장주들 쪽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애플에서 잠깐 좀 본 게 제가 생각에는 봤는데요.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예. 골드만은 저가 사고 싶은 거 뭐 주가 하향 리포트 내고 자주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한번 지금은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FMC 결과 나오고 또 이렇게 10월에 한번 또 예. 점검해 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